안녕하세요. 굉장히 큰 뉴스로는 리누드 변호사,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여성 변호사가 뭘 발표했냐면요. 그 감옥에서 죽었다는 엡스타인이 사실은 살아있다. 바로 그가 크라켄이다.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문서나 영상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엡스타인이 어떤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. 뭐에 관한 거냐면 딥스테이트와 민주당을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문서와 영상이라고 합니다. 특히 린 우드는 뭐 여성이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아동 그 성소수자 그성 문제 성 아동을 이용한 성애자들이 문제잖아요, 지금.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실종된 아동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. 그것을 엡스타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, 자료에 의하면.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중시하는 이유는 도마뱀 동맹이라고 독일의 비밀 조직이 있는데 이 자료 중에 하나는 이 동맹, 독일의 비밀 조직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. 근데 도마뱀, 그러면 이상하게 저는 슈밥, 그 사람의 옷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걸 봤을 때. 그래서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일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 못하겠다.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, 일본은. 그래서 한미일 긴급 협력을 하겠다. 그런데 이것은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할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.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 우익은 미국 민주당과 워낙 친하고,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핵 보유를 가장 싫어합니다. 만약에 핵이 없다면 북한을 칠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이 할 그런 구도가 마련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, 일본이 또다시. 그런데 북한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요. 원래 그 북한이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게 된 진짜 원인은 바로 그 대북전단에서 북한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를 조롱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. 그것 때문이다라고 평양 주재의 러시아 대사가 언급을 했답니다. 하기는 그 전단 내용이 좀 끔찍하게 그렇게 진짜 아닌 그런 가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.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트위터 그 검열. 이 사람이 잭 도시라는 사람인데요. 굉장한 공산주의자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반미적인, 그러니까 미국 보수, 즉,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잭 도시예요. 근데 트럼프의 트위터를 검열은 물론 블럭시켜버렸잖아요, 잭 도시가. 그런데 이렇게 한때는 그 문재인과 사진을 찍고 뭐 이랬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의 스탠스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죠. 저도 사실은 트위터에 팔로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. 한 6,500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팔로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한 1,000명 정도?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검열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
트위터의 주식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.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나와라 막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도 제 트위터를 완전히 그 없애버렸어요. 앱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. 하나에 동참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죠. 그런데 중국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은 누가 주도를 해서 했을까? 그것은 바로 놀랍지도 않게 소로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이 현재 일어나는 소로스와 록펠러와 빌 게이츠가 합작해가지고 코 땡땡에 대해서 뭐 이걸 가지고 정치하고 있잖아요. 돈벌이도 어마무시하게 할 겁니다. 이런 상황에 대해서 페루, 이상하죠? 페루 법원에서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뭐 정보를 가짜로 유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이 하는 게 뭐냐, 인명을 살상하고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 세 명의 인물을 가만히 보세요.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의사가 아닙니다. 어느 누구도 과학자도 아니에요. 근데 오로지 돈의 힘으로 각국의 정보를 교란시켜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아무튼 페루 같은 나라,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이런 데서 굉장히 자신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정책을 쓰고 있어요. 적어도 이런 나라는 그 세계 통제하 세력의 힘이 약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예언으로 유명한 그 심슨 만화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 뭐를 강조를 했냐면요.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. 그래서 누구나 그걸 맞아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막 그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도 그런 상황이죠. 아, 이 백신이 없어. 이거 큰일 났어.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그 정보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죠.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만화에서는 심슨이 나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타 전염병으로 뭐 두 달 정도 후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. 이런 걸 그렸다고 그럽니다.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. 그리고요, 이상하게도 이 교황께서는 뭐 요새 상당히 다양한 그 뉴스가 나오고 있죠. 그런데 뭐라고 그런 적이 있냐면요, 지옥은 없다. 영혼은 그냥 소멸될 뿐이다. 그렇다면 뭐냐면요, 일반 사람도 구원될 수 있다. 뭐 무종교인도 구원될 수 있다.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.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이분이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, 저는. 그리고 요즘은 뭐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배경으로 그러지 않을까. 왜냐하면 또 그 외계로 그 지구인이 뭐 위성을 쏘아 올려서 새로운 그런 아지트를 만들고 있다 그런 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교황의 발언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신은 없다. 이거랑 똑같은 거죠. 지옥도 없다. 영혼은 그냥 소멸될 뿐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. 아, 그리고 또 하나의 참 웃긴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파멜라 해리스 이 여자가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막 흑인표를 얻으려고 아 자신은 유색인종이야 이런 걸 강조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
피부색을 하얗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.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과 다른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